1번,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여러 영상 신호에 대해 동일한 동기 신호를 기준으로 동작하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젠 락. 정답은 1번. 2번, 제작 현장에서 HD 카메라로 촬영하기 전에 반드시 카메라 셋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표준 차트가 아닌 것은 뭐냐? 아이 패턴이라는 거는 뭐 이건 뭐예요? 잡음이나 뭐 어떤 간섭, 뭐 왜곡 이런 거 측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3번 아이 패턴 차트. 3번 전력 레벨이 20dB인 신호가 1m당 1dB 감쇄된다. 10m 전송로 통과로의 전력은 자 여기가 20dBm인데 1m당 1dB 10m인데 1m당 1dB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0dBm 10m니까 10dB 답은 10dBm 정답은 10dBm이니까 이거를 dB로 돼 있는 거를 벗기야지. 그럼 얘는 10의 로그에 1mW의 P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P는 얼마가 돼야 돼요? 10mW가 되는 거야. 정답은 2번이죠. 4번. 다음과 같은 조건의 수신기 한계 레벨은 자, 수신기 한계 레벨 아주 좋은 문제다. 여기가 관악산 있고 여기가 뭐 태기산 있다. 여기서 때린 거가 여기서 받은 거 한번 생각을 해봐. 때린 게 요거. 여기서 받은 게 이렇게 돼서 요거.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막 비가 왔어. 비가 오면은 이 레벨이 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 그것도 커버하겠다. 요게 바로 스레스홀드 레벨이고 요 차가 여기서 얘기한 페이드 마진이야. 마진. 자 그럼 정리됐어. 이 페이드 마진이 얼마라고? 40dB. 자 요게 얼마라고요? 요게 얼마야? 마이너스 30dBm. 그러면은 요건 얼마야? 마이너스 75 아니 이게 4 이게 75가 아니라 70이겠다. 그지? 정리되겠어? 정답 1번 5번 다음 중 방송통신망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무선 맞죠? 2번 유선 맞죠? 3번 유성 맞죠? 4번 수종은 없죠? 정답은 4번. 6번 다음 중 ONU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NU에서 뭐 하는 거지?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전환해서 분배해 주는 장치다. 1번이죠. 7번 다음은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 구조이다. 가라 순서대로 기술한 것은 그래서 맨 먼저 요 부분이 이게 LMB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복족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복족이. 그러면은 자 여기는 오류정정. 오류정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LMB야, LMB. LMB, 복조기, 오류정정.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가야? 이거는 나. 그 다음에 다. 이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는 이렇게 갈라지잖아. 그러니까 이건 역다중화. 역다중화기. 정답은 1번이다.